오늘의 감동사연 제목은요, 기억은 붙잡는 것이 아니다. 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식사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었지만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거부하셨고, 저는 문득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스쳤는데요. 제가 중이염을 앓은 초등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에 누뚱이가 태어난 터라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는데요. 할머니는 혹여 저를 잃어버릴까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서 자지러지게 우는 저를 보며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얼마나 아플 거라며 말씀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셨고요. 한바탕 제가 울고 나면 할머니는 병원 1층에 있는 떡볶이집에 저를 데려갔는데요. 그리고선 신나게 떡볶이를 먹는 제 앞에 삶은 달걀을 슬쩍 밀어주셨습니다. 아유 할머니는 달걀 싫어해. 너 실컷 먹어 라고요 말씀을 하셨죠. 그 기억이 떠오른 저는요, 할머니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지 제 손을 꽉 붙들었는데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와 180도로 달라진 상황에 왠지 모를 웃음이 났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장사 중인 떡볶이 집에 들어가며 할머니께 여쭤봤는데요. 할머니, 여기 기억나요? 우리 여기서 이거 자주 먹었잖아요. 제 물음에도 할머니는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할머니는 도통 드시질 못하더라고요. 병원에 올 적마다 떡볶이 집을 찾은 할머니가 저처럼 떡볶이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미안한 마음에 삶은 달걀을 넌지시 할머니 쪽으로 제가 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르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 접시에 다시 달걀 반쪽을 툭 놓아주시는 거예요.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할머니가 빙긋 웃어주셨고요. 할머니가 결국에 나도 잊어버릴까봐 무서웠고 매번 할머니한테 기억하기를 강요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기억함이 아니라는 것을, 흐려지는 기억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기적 같은 삶이 있음을, 할머니가 기억을 잃더라도 저의 마음속엔 영원히 따뜻한 사랑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도 사연이 참 감동 깊으네요. 네, 정말. 아이, 참 할머니. 할머니 사랑은 세상을 많이 살아보셔서 그런지, 그 손녀딸이나 손자나 그 내래 사랑이라고 해서 그쵸. 자식들을 키워본 경험에 의한 그 지극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네. 참 할머니 있는 분들은 좀 부러운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깊은 사랑은 저희가 헤아릴 수 없죠. 여러분들 감동사연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분들, 친한 지인들께 또 이렇게 안부 전화 한 통씩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